들어오세요. 사이버 세상 속으로 2교시 시작합니다. 아, 그 사이에 좋아요 눌러주셨어. 고마워. 자,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까 출첵 못하신 분 다같이 출첵 한번 합시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름 뭐 내라고 달아도 되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리에 계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여러분. 아, 마이크 안 나오네. 아, 바보. 마이크 꺼놓고. 자, 여러분. 제 마이크를 꺼놨었어. 마이크 꺼놓고 한참 얘기해서. 자, 댓글 달아주세요. 계신 분, 그, 네 라고만 달아주세요. 출첵합니다, 2교시. 출첵. 네, 승하 계시고. 네, 서현이 계시고. 네, 현석 이빨 자러 가고. 여러분들, 호빵, 징징, 영영, 야! 미션이? 쟤, 이상하게 바로 앞에 내 앞에 있는데, 서우현이 미친 거 아니야, 쟤? 야, 서우현 좀 데려가. 바꿔줘, 딴 애랑. 이상해. 네? 자. 아까 출첵 안 한 분 없는 거? 더 계신가? 네, 좋아요. 사칭으로 신고 해봐라. 신고 해봐라. 쟤네 아빠한테 신고해. 아빠가 경찰이야. 아빠한테 신고해. 아빠가 높은 경찰이야. 아, 여러분, 예디. 예디가 좀 있죠. 예디 잘 들으세요. 예디, 저기 뭐지? 그, 빠바 구문편 문제 푸는 거. 그, 계약자가 검사 한번 합니다. 문제 다 푸셔야 되고. 문제 풀기만 하면 된다면 문제 푸시고. 자, 능률복과 단어를 1부터 15까지, 데이 15까지 외워야 되는데, 그건 데이 하나에 20개인가 밖에 안 돼요. 20개인가? 20개 맞는 것 같아. 아, 30개인가? 그래요? 그거, 책도 안 샀어, 대박! 헐. 책 사 빨리! 빠바! 빠바 숫자 없다고? 프로그램 하는데? 경빈아, 어디 갔다 와서? 3월, 6월 제가 뽑아놨어요. 이전 과제가 빠바 9편 어디까지 풀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 아, 있어요. 이전 과제가 원래 그 푸는 건 금방 푸잖아. 잤어요? 네, 잤습니다. 원래 있었어, 원래. 빠바 9편 풀어오는 게. 어디까지? 1에서 15였나? 1에서 15? 아. 과가? 설마. 그건 단어지. 모르겠어. 네, 과제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그 빠바 구분편 푸는 거 그만 풉니다 여러분. 푸시고 그리고 뭐지, 과제니까 성인이 안 풀어도 되잖아. 내신들이 할 거니까 일단 풀어. 일단 부부 채점해. 검사 받으면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 제가 3월 6월 그 추가로 과제 나왔죠. 그거 제가 뽑아놨어요. 문제지랑 해설지랑 하고 나서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보시면 되고 문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거 1부터 15까지가 범위인데 그거 다음 주에 학원에서 시험 봅니다. 범위는 제가 얘기만 따로 카톡 보낼게요. 1부터 어디까지 외워보라고. 지금 계약까지 한 2주 남았나요? 이제? 1주 남았나요? 한 10일 가까이 남았죠? 그때가 능률복화. 그거 1부터 15까지가 방학 과제인데 다음 주에 1부터 10까지 시험만 보고 그 다음 시험 보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보낼게요. 단어책 사세요. 아, 사죠. 프린트 해줘도 되는데. 사 단어책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꾸 점수 들어가는 게 안 사. 단어책 사세요, 여러분. 뽑아드릴 수 있지만 사셔야지, 학교 교재인데. 네. 단어책 사서. 아씨! 자! 두성 지르게 맞는데. Just buy it! 사라고!
사세요. 사서 그 학원에 시험 본다, 여러분. 선정고. 과제 나온 거 없나? 아, 그거 단어 정리만. 정리만 하는데? 네. 쌤한테 일단 보내줘. 쌤한테 보내줘. 컷다운 할 수가 없어. 너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자, 다음 주에 주말쯤에 단어 정리입니다. 자, 공지합니다. 1부터 차근차근 외워주세요. 뜻쓰기와 스펠링 둘 다 가능해야 돼요. 자, 24번으로 넘어갈게요. 머리 아파. 구성 좀 작작 써야지. 자, 24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뭐가 뭐 수학, 매트매틱, 수학 얘기 나오고요, 그죠? 자, 읽어보시고 밑에 보기로 갑시다. 1번. 여러분, 2번 이렇게 해볼까? 보기에 있는 단어 아날로지로 해볼까? 얼마나 정답률이 올라가는지, 올라가진 않겠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기에 있는 단어 안 알려주고 그냥 해볼게요. 도전해봅시다.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랐을 때 얼마나 투참한가,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준비하시고. 1번 30초. 시작. 그만. 다음 몇 번. 경민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는 이제 따로 파일을 펼치시든지 학원 오시면 드립니다. 뽑아놨습니다. 다음 몇 번.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어디에 뭘 보고서? 그렇죠. 그렇게 샘플. 그죠? 예를 들어가 나오네. 주제는 앞에서 나왔대. 그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읽고 다 풀어보고 예시 읽으면서 확인만 해보죠. 정말 맞는지. 잘 풀었어요, 여러분. 실력들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 이제 안 줘도 되겠네. 잘 맞추네. 보기에 있는 단어 몰라도 유추 능력이 쩍 되네. 자, 첫 문장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가장 초기의 도전들과 경쟁은. 자, 여러분 잠깐만. 교재인 학생들한테 내 싸대기 하듯이 만 해볼게요. 기다려. 왜 안 하냐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폭력이 난 거여서 말이 너무 안 들어. 따라 할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폰을 휘둘러서 신고? 뭐라고 신고하게? 선생님이 박수 쳤다고 신고하게? 자, 봅시다. 아무도 먼저 할 말 없어. 완전 먼저. 아빠한테? 소영이 아빠 존나 높은 경찰인데 큰일 났다.
먹었는데 너무 생기쳤어. 여러분 보세요. 시뻘게. 너무 오버했어. 효과가 되려고. 너무 오버했어.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내가 처음에 뭐 하려 했는지 알아? 손바닥 쓰는 게 아니라 내 뺨을 치려고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까지 없더라고. 내 손바닥 친 거야. 내 뺨 칠 거냐, 이렇게. 카메라 나가서, 노래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바보짓을 했어요. 자, 봅시다. 계속하세요. 시작. 가장 초기의 도전과 경쟁은? 이건 풀려는 건데, 중요한 문제들을 수학에서 하고 이게 동사로 가요. 동사로 이렇게. 날짜가 가나요? 날짜가 거슬러 올라갔는데 어디로? 16세기야? 17세기로 말이죠. 수학 문제 푸는 게 옛날부터 있던 거다. 박수웜턴이 뭐야? 무슨 말이야? 이사야? 박수웜턴이 무슨 얘기야? 뭔지 알아? 박수웜턴이 뭐야? 뭔 소리야? 웜턴? 웜턴이 뭔데? 따뜻한 세기야. 아, 웜턴. 아, 이거야. 웜톤. 아, 웜톤이지. 웜톤. 아, 따뜻한 색조가 됐다고. 웜톤. 아, 고마워. 아, 참. 자, 일부 이러한 수학 문제들은 계속해서 챌린지란 단어를 보세요. 도전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어려움을 선사하는 뜻이 있어요. 어려움을 선사했는데 수학자들이 말이죠. 현대시대까지 말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거나 자 그만 예시 읽으나마나 무슨 얘기 나온다? 옛날에 어려웠던 수학 문제가 지금까지도 안 풀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제지 나왔죠. 보시면 5번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전해지는데 어디까지? 미래에서 내 후손에게까지 전해진다. 지금까지 이어진다. 답은 나왔습니다. 자 밑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평범한 문장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질문들이 어려우니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저 박수 칩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자, 시작. 그 해결책은 뭐에 대한 거냐면, 관계되면서 와시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 한 것, 뭐뭐인 것이란 뜻이라고. 이즈 너무 내서가 뭐예요? 뭐뭐로 알려져 있는, 오케이. 자,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인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정확한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아직까지 아파. 신기하다. 신병호씨 아직까지 아파. 이 아파서 설명을 못하겠어. 너무 아파서. 아 웜톤이네. 웜톤. 자 봅시다. 여러분 나대의 연필비 해석을 달아주세요. 나대의 연필비 어떻게 돼? 우리 공부한 거야. 정확한 해석 해보자고. 나대의 연필비 해석 달아주세요. 써봐봐. 강의 노트. 나대 연필비 여러분 해석 달아주세요. 조용하니. 자, 나대 연필비 해석이 뭡니까? 비슷해요. 이다 비슷해요. 상당히. 다른 분들 기억 안 납니까? 모르면 물음표를 달아주세요. 해드릴게요. 뭐였다 여러분?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나. 기억나죠? 도치할 테스트 해보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오케이. 우리 조금 달아주세요. 모델을 해볼까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뒤로 먼저 가자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1990년대 레이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established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중까지 이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방법편 자, 요거는 인스튜트 하면 무슨 협회 위원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학 협회 정도로. 외울 필요 없어요. 시작. 수학 협회는 네임이 여러분 명사로 이름인데 동사로 뭐다? 네임드 그치 유명한 아 네임드 오케이 그런 뜻도 있고 동사로 뭐다?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주다는 뜻이요. 그 누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정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시 시작. 수학 협회 이 문제들은 had not been solved 이전에 풀리지 않았던
그 희망이란 지금 돼 있는 문제. 그 희망이란 지금 그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언제? 21st century. 21세기에는 풀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안 풀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걸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걸로 쭉 넘기시면,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29번이 있어요. 자, 3점짜리 지문, 어려운 3점짜리 지문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부터 어려운 게 등장을 합니다. 자, 29번.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운 1점을 노리는 학생은 꼭 맞춰줘라. 라는 거. 단어 몇 개 살펴보고 한번 풀어볼 텐데, 원래 어법은 해당하는 번호가 들어간 문장만 읽으면 돼요. 우리는 이와 한 김에 독해 내용까지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그냥 다 읽어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유닉 뜻이 뭐죠? 유닉 독특한이라는 단어 뭐. 관계대명사 뒷문장 무슨 문장이어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뭔가 빠져있는. 자, 3번에 was가 맞나 물어보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pain 뜻이 뭐죠? pain 뭔맛을 길들이다라는 동사 적어두죠? pain 뭔맛을 길들이다. 자, 5번 create 만들다의 ing가 붙었네? 그죠? thereby는 그래도 일단 풀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요거는 1분 40초 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답 몇 번입니까? 답 몇 번이죠,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몇 번? 2번이 좀 나오고요, 그죠? 다른 분들 어때요? 수민이 몇 번? 2번? 자, 답은 2번 맞아요. 훌륭합니다. 4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 없죠? 자, 2번. 4번은 절대 헷갈릴 수가 없잖아. 4번은 뭐지? 딱 봐도 아닌데. 4번이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 봅시다. 2번이 왜 답인지. 잘 풀었고요, 여러분. 잘 풀었고요. 다행히도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와서 쉽게 풀 수 있었죠. 생각보다. 1번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
어? 동사고의 건조원. 뭐다? 나름리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왔네. 원래 humans, 원래 문장 볼까? humans are unique 이렇게 돼요. 그죠? 부정어가 뒤에 앞으로 갔기 때문에 아가 앞으로 가고 humans 뒤로 간다. 그럼 이제 are unique이 맞냐 보려 이런 얘기예요. unique 뭐라고? 독특한.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뭐뭐이다. 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그죠? 비동사 뒤에 독특한 형용사 왔죠? 맞는 거야. 그 다음이 좀 어려운 대석이. In the sense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정면서란 뜻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해볼게요. 또 하나, not only a, but also b, 내 것이 생략된 거야.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기도란 뜻이었고, 자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요것도 하면 되겠지? 그렇으니까 시작. 인간들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누가 뭐 하는 점에서 그 인간들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점점 확장되는 도구의 세트를 도구를 막 쓴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 또한 우리 또한 어떻다? 유일한 종이에요. On the planet 지구상에 유일한 종이란 constructed, 구성해 온 종인데 복잡함의 여러 형태들 이 여러 형태들은 사용하는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 원천들을 땜도 만들고 태양열 뭐 발전기도 만들고 그러잖아. 그지? 이게 정말 독특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이 답으로 찍은 2번이 몇 개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근본적인이라는 단어 따라하세요. Fundamental.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Fundamental. 왜 안 따라해? 자, 근본적인 기본적인 수업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유튜브 해라, 따라해라. 근본적인 기본적인 누가 나갔다? 친구하러 갔나? 학원 폭력이 발생했다고? 누가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지금? 불안하다. 자, 이것은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에요. 발전이었어요. 자, 그다음 보자. 콤마하고 관계되면서 위치가 완전되면 근본적인 어떻게 된다? 불안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완전 불안전 어떻게? 불안전해. 나는 때렸어. 불안전해. 그치? 왜? 되물어 볼 게 있죠. 그죠? 네 손바닥을 되물어 볼 게 있잖아. 그치? 그 불안전한 거야. 그죠? 하지만 이건 어때? 나는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지. 되물어 볼 게 있어 없어? 없죠. 그 완전한 거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돼. 되물어 볼 게 있냐 없냐? 해석해 볼까 뒤에만? There were no 없었어. 들어서 요게 명사가 돼요. 아, 전례 앞선 예시라는 뜻이에요. 따라 볼게요. precedent. 한 번 더. precedent. 전례. 거대한 역사 속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되물어볼 게 있어 없어? 없어. 아, 앞선 이전에 여기 전례가 없었구나. 되게 대단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는 틀리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쉽게 말해서 발전이라는 걸 장소로 받아서 외열로 바꿔도 돼요. 관계부사 외열로 바꿔도 됩니다. 뭐 for which라고 답지는 않았는데 외열을 풀었으면 for which가 돼요. 그 외열로 바꾸면 된다. 자 그 다음 능력이란 단어 한 번만 따라할게요. capacity. 또 때려? 자 따라하세요. capacity. 능력. 이러한 능력은 처음으로 emerge가 요게 나타나다 등장한다요. 처음으로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million 얼마죠 여러분? million? 밀리언? 천? 미쳤어? 어? 더 미쳤어? 만 미쳤어? 다 빼고 다 얘기해. 그럼 밀리언 뭐죠? 밀리언? 백만, 백만. 1.5 밀리언 얼마니? 150만 년 전. 그리고 이건? 50만 년 전. 요 사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And when, and then. 그리고 그때 인간들은 불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아, 인간의 도구 사용에 대한 진화 과정을 그 다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건데, 요건데. 자, 여러분 요 프린트는 없죠? 요건 제가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일단 지금 눈으로 보세요. 강의실에 계신 분은 있고, 요 부분명사의 수치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많이 몰라요. 자, 일단 분수 표현. 지금 여기 앞에 적은 얘네들은 제일 앞에 있으면 뭐가
제일 앞에 있지만 주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어가 되냐? 5분 뒤에 명사 얘가 오히려 주어가 돼요. 요걸 아셔야 돼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 지금 외우는 거야. 첫 번째 분수 표현, 분수 표현. 자, 분수 어떻게 써요? 3분의 1 이걸 어떻게 하죠? 1로 가시면 돼요. 기수, 서수로 나가면 돼요. 분자 분모 그런 거. 몇 퍼센트라고 숫자 있죠? 23%. 이것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 그리고 부분 명사라고 하는 부분 명사. 자, 가장 많은 것보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올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복수라고 보죠. 그게 아니에요. 올은 주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브디 명사를 보고 주어를 보고 단순히 복수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st, 대부분. half 맞잖아요. 절반. quarter, 얼마? 썸, 요게 지금 나왔죠. 썸, 일, 수 같죠? 일부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복수 결정 못해요. 오브디의 명사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The majority, 그보다 대다수라는 단어, 대다수. The rest,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라. 나머지. 자, none이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얘도 같이 하는 거야. 오브디의 명사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볼까? The rest가 나왔네? The rest, 묶어서 숙식. 나머지 단수니까 클린스가 다베지 이름 안 된다고. The rest 뭐라고?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놈이 어떻게 있어요? 누구 보고 맞춰야 돼? 얘가 주어라고. S가 붙었다. 복수죠. 다음 뭐가 돼야 돼? 클린이다. 저렇게. 표시는 거야. 분명자. 이거 고3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해봤냐. 이거 토익에도 나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올이 나왔는데 아이 올은 무조건 복수지. 이름 안 된다고. 다 복수 결정 못해. 얘가 주어야. The member. 단순에 답은 뭐가 돼야 돼요? Agrees만. 올이 나왔지만 상관없다. 자, 나 밑에 거. 자, 밑에 뭐냐면 이거요. 썸? 내가 뭐라 그랬니? 썸. 주어가 될 수가 있냐 없니? 없어요. 뭘 보고 결정해야 돼? 오브디의 명사. 빈놈이나 뭐다 이거? S가 안 붙었네. 답은 뭐다? Is가 된다. 아니, 아예. 왜냐? 요거 주의하세요. 자, 썸이 주어가 될 수 없는 건 맞는데 좀 특이한 명사들이 있어요. 비나민 나온 하면 얘가 단수가 돼요. 얘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가 S가 붙지 않고 형태가 바뀌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수입니다. 비나민 나가 되면 현상 복수가 돼요. 답이 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썸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내신 대비에 인근 잘 나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틀렸지. 자, 보자. 썸이 나왔죠, 그죠? 해석을 또 해석을 해봐. 에너지가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스토어가 뭔가를 저장하다는데 목적 없죠? 저장된으로 가야죠. 공기와 그리고 물의 흐름 속에 저장된 일부 에너지가 단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워즈가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사용되었습니다. 항해를 위해서.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또한 사용되었는데 파워, 동력, 힘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계들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 방송 끊겼다. 중요한 거였는데. 여러분 소리 방송 끊겨서 지금. 나 또 손가락 들었어. 대박. 이봐 이런다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또 손가락 들었어. 봐요 보여 지금. 깜짝 놀랐어. 나도 모르게 들었어. 이 손가락을. 다음엔 이거 들을게. 새끼 손가락. 은서 들어왔구나. 은서 어디 썰니 너? 자, 죄송해요. 방송이 좀 끊겼어요. 요 문장 해석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워드가 맞다란 결론이 나온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4번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지금 잘 보시죠? 뭔가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앞에 and, but, or 이런 접속사가 오면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어딘가에 짝꿍인지를. 약 만년 전에 인간들은 학습했는데요. 뭐 하는 것을? 자, 경작하다라는 단어 따라하죠? Cultivate. Cultivate. 잘했어. 따라하죠? Cultivate. 경작하다. 두 번은 안. 자, 만년 전에 인간들은 학습했어요. 경작하는 것을. 무엇을? 식물들을 경작하는 것을. 그러면
동사 원형인데 얘도 과거지만 요 뒤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to 부정사가 딱 붙을 때 to도 생략이 돼요.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봐도 되겠네. 부정사.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을 습했습니다. 그에 따라 통제하는 것을 습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들을 인간의 도구 사용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바로 갑니다. 5번 잘 보세요. 이거. 250년 전에, 약 250년 전에 파소피오 화석 연료들이에요. 일단 해석을 같이 해볼까요? 해석하고 풀어볼게요. 5번 왜 맞는지. 시작. 화석 연료들이 시작했어요. 사용되는 것이 대규모로, 큰 스케일로 뭐에? 바로 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기계들에게,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들에게. thereby 그에 따라 분사문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아니면 뒤에 있을 때 그리고 엄마한다. 그에 따라 그리고 만들어졌는데 virtually 사실상 무한한 양의 artificial 뜻이 맞죠? 인공적인 인위적인 복잡성을 만들어냈어요. 이 복잡성은 우리가 오늘날 친숙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구 사용의 기술이 발전했다.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5번은 출제로도가 뭐냐면, 잠깐 보세요. 요거의 원래 문장은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전에 원래 문장 적어줬습니다.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 처음에 뭘 지운다? 접속사를 지우고, 그 다음 일치하는 주어, 아니면 추론할 수 있는 주어는, 앞에 나왔던 주어는 지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에 뭘 붙여요? ing를 붙이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원래 문장이 밑에 있는 요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주어가 is이 있었어요. is는 앞에 있는데요. 화석연료가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석연료가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thereby, 보세요. 부사예요. 부사.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사로 문장 연결 못해요. 그래서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문장에. 자, 그리고 그것은 앞에 있는 그런 내용. 복잡성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가봅시다. 처음에 뭘 지워요? and를 지운다. is은 앞에 있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죠? 지워도 돼. 지운다. 그 다음 thereby 부사 내버려두고 요 남아있는 동사에다 뭐 붙이면 돼요? ing 붙이면 돼요. 최종적으로 뭐가 되나요? thereby 남아있고 creating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ng는 맞다. creating이 맞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휘 추론. 이거 꽤 어렵습니다. 해석 꽤 어려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문장 볼게요. 처음에 나온 단어 좀 익숙한 단어죠. 챔피언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한 챔피언도 있고 이게 이런 뜻도 있어요. 옹호자, 지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옹호자, 지지자. 그리고 뒤에 free speech는 자유로운 발표. 언론의 자유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1번으로 갑시다. 나머지 단어처럼 추론을 해보세요. 디펜스는 뭐죠, 이건? 디펜스? 방어. 오호, 이렇게 돼요. 디펜스. 이번에 컨트롤, 통제했다. 그 정도로 보신다. 통제한 거, 컨트롤. 3번, 인서트. 혹시 아십니까? 인서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서트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인서트 뜻이 뭐죠, 여러분? 인서트. 아, 삽입하다. 그거는 다른 비슷한 걸로 보니까 이건 인서트. 쑥 집어넣다, 삽입하다. 오케이. 좋아? 징징이 좋아? 징징이? 아, 징징이니까 스폰지밥에 징징이. 사실은 미안한데 징징이 볼 때마다 스폰지밥에 징징이가 떠올라. 아, 스폰지밥. 후회 모르고. 그렇죠. 이다 좋아. 인서트 모욕하다. 모욕하다. 훌륭합니다. 모욕하다. 인서트. 4번은 support, 뭐 지지했다 뜻이고요. 5번에 open은 묶어서 가세요. open은 항상 어딘가에 붙어있던 걸 떨어뜨려 놓는 걸 말해요. 그렇죠. 모욕, 욕 맞아요. left는 원형의 leave죠. leave는 뜻이 뭐예요? 남겨두다는데. leave. his name open은 뭘까? 이 타이틀 페이지에는 속표지라는 뜻이거든요. 속표지. 책 안쪽에 책장 눈이 바로 나오는 거. 속표지에서 그의 이름을
입 오프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야. 빼냈다 정도로, 삭제했다 빼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속표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냈다 혹은 삭제했다 드러냈다 정도로. 자, 이제 해봅시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맞추시면 잘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이거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이거 1분 50초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답 몇 번입니까? 어색한 단어 몇 번? 이다 4번이라 했고, 다른 분들은요? 예진이? 예진이? 5번이라 했고, 다른 분들 어때요? 몇 번? 소영이? 틀려도 돼? 내 욕 뱉게 더 하니? 몇 번? 저요? 다 못 읽어서? 찍어. 저요? 기억이 5번 나왔고요. 그럼 아무도 안 어? 아무도 안 하면서 괜찮아. 3번? 수민이 몇 번? 4번. 자, 답이 많이 갈리네요, 여러분. 3, 4, 5번으로 답이 많이 갈리네요. 자, 기현이 형은 다른 분들한테 못 읽는 거야? 경빈이 다 못 읽었어? 어렵죠, 그죠? 답은 4번. 4번. 네, 호영이 다 못 읽었구나. 현숙이 5번 했어? 4번입니다, 나. 자, 볼게요. 이거 그 당시 고객들이 많이 틀렸어요. 해석해 봅시다. 흐름을 잘 봐, 흐름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자,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와 관용 널리 봐주는 거란 뜻이에요. 따라서 toleration. toleration 한 번 더 따라서 toleration. toleration. 오케이, 관용.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보호자인 볼테르에 대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소속한 걸 싫어해. 이 사람은 뭐였냐면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figure,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for instance, 그는 is supposed 여겨졌는데, declare라는 단어가 선언한다는 뜻이야. 선언했다고 여겨졌는데, 바로 여겨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I hate, 난 너무 싫어. 관계대명사 와시키지 말라고 엄마한 거 그렇지. 나, 네가 말한 거 너무 싫어. 말도 안 돼. 난 너무 싫지만, 나는 defend, 옹호할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너의 권리를. 네가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말조차도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만큼
네가 이게 자 보세요. 요렇게 말한 것은 하고 동격 설명으로 콤바로 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강력한 오호였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동격된 그 생각이라는 즉 심지어 의견조차도 디스파이스가 격렬하다요. 심지어 당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격렬한 의견조차도 들려질 deserve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맞죠? 일반거죠?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자, 그 다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가 엄격하게 통제했다가 만나볼까? 통제했어요. 또 뭐만 더 What could be published? 출판하다요. 출판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뒤에 내용 볼까? 자, 많은 볼테르의 연극의 연극, 희곡들, 연극들과 책들이 censor라는 단어가 여기에 검열하다는 단어예요. Was censored? censored? 검열당했습니다. 통제한 거 맞네. 그리고 태워졌는데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태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볼테르는 prison이 뭐잖아요. prison 감옥이란 뜻이죠. prison 앞에 ing 안으로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첫 단어가 픽 때문에 ing 된 거예요. 감옥에 넣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넣어지게 되었는데 좀 어려운 말로 수감되게 되었는데 파리에 있는 저곳에 왜 수감됐냐면 볼테르가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욕했기 때문에 강력한 aristocrat 귀족이라는 단어 귀족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자 흐름상 어색한 거 없죠? 자, 그러나 none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무도 이러한 것 중에 아무것도 뭐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봐요. 자 그러나 이러한 것 중에 어떠한 것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가 맞서 싸우는 거 prejudice 편견이라는 뜻이고요. pretension 가식이라는 뜻이고요. 볼테르 주변의 그 사람들의 편견과 가식에 맞서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볼테르는 어떠한 사람?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면서 투쟁을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단어 따라올게요. 편견 따라하세요. prejudice 다시 천천히 볼까? 따라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 더 prejudice 편견이라는 단어요. 이거 따라하세요. pretension. 오케이 바로 지금 pre 바로 줬어. 한 번 더 pretension. 오케이 가식. 자 그 다음 봅시다. 해석을 해보면 4번이 어디가 틀렸냐? 볼게요. 이제 볼테르하고 교회랑 막 싸우는 거지. 자 그게 짧은 philosophical 철학적인 뜻이에요. 그 짧은 철학 소설이 볼테르는 완전히 지지했는데 여기 맞는 걸 일단 가볼게요. 볼테르는 완전히 지지했는데 무엇을?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인 이게 종교랑 친해 안 친해? 그 당시 종교는 누구야? 카톨릭이죠. 안 친해. 종교적인 옵티미즘 뭐다? 낙관주의라는 뜻이에요. 상황을 적게만 바라보는 거. 좋을 리가 없지. 지지했을 리가 없죠. 언더마인이라는 단어 훼손시켰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종교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 뒤에 읽어도 사이가 안 좋았어 애들은. 자, 그런 종류의 종교적 낙관주의를 훼손시켰는데 인류와 우주에 대한 낙관주의 신만 믿으면 알아서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거를 훼손시켰다 이런 얘기라고 이 낙관주의를 자, 이 개념은 당시에 contemporary가 현대의라는 뜻도 있고 그 당시의 동시대의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은 다른 당대의 사상가들이 것입니다. 이걸 볼테르는 훼손시켰다, 비판했다. 자, 그리고 볼테르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서치 대소로 가서 매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 볼테르는 그걸 매우 재미있는 방식으로 비판을 해서 그 책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지배자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 현명하게 볼테르는 본인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요? 지워버렸습니다. 속 표지에서 자 5번을 다 했나? 5번 어디죠 여러분? 여기 있네 그지? 이름을 지웠는지 만나보자. 자 뒤에 상황 묘사 나오겠죠.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는데 타이틀 표지에서 요 otherwise 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left off가 맞다는 가정하에 otherwise를 묶어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뭐 하지 않았다면 그의 수표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우지 않았다면 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나보자고. 뒤에 흐름상 어색함이 없으면 오픈 맞는 거죠. 자 만약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면
그 책의 출판은 랜드가에게 착륙시키자는 뜻이죠. 땅에 닿게 만든다. 그를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를 감옥에 가게 만들 수 겁니다.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메이커 너무가 조롱하다는 뜻이요. 종교적인 믿음들을 조롱한 것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게 만들 수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소표지에서 지우지 않았다면 감옥 갔을 거다. 어?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금 1-2교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신 건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거 단어가 꽤 많아요. 자, 단어 자료 보내드릴 거고 그 여러분 전부 다 일요일은 아니고요. 지금 금토 남았죠? 금토 중에 학원 한번 오세요. 학원 오셔서 단어 받아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축구 과제 나온 거 제가 자료 뽑아서 내일하고 토요일 중에 들르시고 제가 카톡 보낼게요. 예디는 제가 따로 보내는 그대로 단어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외워서 시험 보시면 된다. 자, 인증샷 보내주시고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